김철중 연구위원 모시고 배터리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뜨거워요. 그쵸.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 공부 많이 해야 될 줄 몰랐는데 요즘 갑자기 이렇게 배터리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슈도 되고 그런 모양이에요. 왜 갑자기 늘어나게 됐어요, 배터리가? 이게 사실 저는 코비드라는 게 네. 다 다른 산업도 비슷한데 오히려 신사업들한테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비드가 네. 3월에 터졌었고 4월 달에 뉴스 플로우들을 보시면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제 너무 상황들이 안 좋으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CO2 규제를 뒤로 미룰 수 있다.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막 제가 보고 있는 S&P 18만 원까지 막 빠졌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끝나고 나서 오히려 유럽의 국가들의 보조금이 전기차만 상향 조정이 되고 내연기관은 떨어졌습니다. 원래 내연기관도 보조금을 줬어요? 보조금이 없었죠. 근데 전기차를 더 올려버렸죠. 더 올려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캐시풀 크런커스라는 보조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타던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인데 그거를 전기차에만 줍니다. 전기차를 새 차로 샀을 때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 때문에 지금 업황 자체가 예상치 못하게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건 예. 예상치 못한 상황을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업체들이 4월 말까지만 해도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 예상치 못한 정책이 나왔어요. 독일 8월 달 판매량을 보시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YOY로 마이너스 20% 빠졌습니다. 8월 달에. 대수로 보면. 대수로 보면. 네. 근데 순수 전기차가 YOY 220% 성장했고요. 작년 8월. 올해 8월, 작년 8월 대비. 그러니까 3배 넘게 성장한 거죠. 원래 대략 예상치는 작년 8월쯤에는 올해 얼마 정도 팔릴 걸로 기대했었어요. 사실, 늘기는 늘었을 텐데. 네, 이렇게 3, 4배 성장할 걸로 보진 그렇겠죠. 근데 이제 순수 전기차가 2배가 늘었는데 저희가 네. PHEV라고 하는 약간 섞여 있는 차량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5배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YOY로. 더 성장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을 이런 각도로 선형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코비드가 딱 터지면서 이 각도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코비드가 터졌는데 유럽 정치인들은 오히려 전기를 차를 미는 이유는 맞습니다. 뭐예요? 저는 되게 선진국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이라서? 네, 선진국인 이거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그거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 예.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GDP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코비드 때문에 사실 코비드 1, 2, 3월 달에 팔린 차량이 테슬라 모델 3밖에 없었어요. 네. 다 망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어 독일 정부가 코비드 끝나고 보조금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전부 다 6천 유로를 주던 보조금이었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모든 친환경차에 대해서. 네, 예. 근데 코비드를 끝나고 4만 유로를 기준으로 잡고 4만 유로 이하의 전기차에만 더 많이 주거든요. 보조금을 9천 유로를 줘요. 그 밑에 애들은 점점 떨어집니다. 더 비싼 차들은. 예. 근데 이제 가만히 고민해 보시면 테슬라 모델 3의 독일 판매가가 4만 3천 유로고요. 아. 폭스바겐 ID3가 3만 5천 유로에 나와요. 절묘하게 폭스바겐만 네. 많이 준다는.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본인 경제가 망가지니까요.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정책적인 효과들이 결국은 예상치 못하게 전기차 판매량을 늘렸고 네. 뭐 뒤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테슬라도 좋지만 실적이 실조로 좋아지는 거는 한국 업체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의 배터리 관련 업체들. 맞습니다. 예. 왜냐면 전부 다 유럽으로 내보내고 있는 애들이 한국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개는 그런 친환경은 일자리를 궁극적으로는 좀 없애는 아니면 그래도 기존의 엔지니어들이나 혹은 근로자들이 빨리 좀 변해야 그쪽으로 가서 새로운 일자리 찾아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좋을 때 좀 할 수 있는 쉬프트인데 경기가 나쁜데도 그렇게 과감하게 오히려 원 스텝 포워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경기가 제 생각은 경기가 나쁠 때 준비가 돼 있었던 업체들은 네.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냥 어영부영 따라가던 애들은 큰일 나는 상황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도 그렇게 더 공격적으로 네. 저러다 경기 더 나빠지고 실업자 더 생기면 어떡해요? 기존 자동차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좀 더 긴 그림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그림이 아니라 좀 더 긴 그림으로 보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 OEM들도 보면 준비 안 됐던 프랑스 OEM들은 되게 힘든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폭스바겐 같은 애들은 이미 준비를 많이 해놨었기 때문에. 아, 전기차 생산 업체들 중에서도. 자동차 업체 중에서도. 시장 빨리 커지니까 빨리 내놔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하고 돈도 된다고 하는 것 같고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리포트 쓰신 걸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LCD TV 산업이 이거하고 아주 비슷했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면 앞으로 배터리 시장도 전망하기 쉬울 거다. 그런 힌트를 주셨어요. 네. 혹시 이 프로님 혹시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주가 다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때도 동학개미가 있었는데 동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샀던 1위 주식이 혹시 뭔지 아시죠? 그 당시에 빠졌을 때 네, 네. 우리나라에서요? 네, 네. 지금 막 LG화학 SDI 사듯이 삼성전자 사듯이 압도적으로 1위였던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기억 안 나는데? 그게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네, 지금 보면 상상도 안 되실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주가 보시면 거의 뭐 지금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아.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가 예.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집에 브라운관 TV를 전부 다 평면 TV로 바꾸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점점 얇아지던. 네. 그때는 네. LCD가 성장 산업이었습니다. 막 매출액이 막 50%씩 계속 느는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LG 네. 디스플레이를 가장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전기차 시장의 지금 위치는 지금 산업의 정도는 네. 2004년의 TV 시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2004년. 2004년이 전체 TV 시장에서 LCD 평면 LCD TV의 침투율이 4%였고요. 아, 예. 올해가 전기차가 딱 4% 정도 됩니다. 아, 알겠어요. 지금은 다 대부분 이제 다 얇은 TV 쓰는데. 그렇죠. 지금은 거의 죽은 산업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쓸 사람은 다 썼고 침투율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해요. 저희가 전기차가 무작정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희 자동차라는 게 9천만 대에서 1억 대 팔리거든요. 이거 네. 다 차면 성장주 아닙니다, 제 생각은. 엄청 길게 봤을 때.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2000몇 년이 고점이었죠? 지금 2004년이라고 기억, 했으니까. 네. 그때쯤 됐을 거 2010년대 초반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기차도 앞으로 4, 5년 정도는 올라가다가. 아니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됐어요. 2004년에 LCD 4%에서 예. 2014년에 거의 90% 넘게 바로 엄청 급하게 올라왔었거든요. 예, 예.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건 지금 전기차가 4%인데 2030년에 30%를 봅니다. 아, 침투 속도는 LCD보다는 좀, 네, 좀 더 느릴 시계열은 것이다. 길다. 그래서 엄청 긴 얘기를 드린 거죠. 근데 되게 비슷한 게 그것도 있어요. 이게 침투율도 비슷한데 그때 막 기술적으로 서로 막 논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LCD가 막 팔리는데 아 그때 뭐 PDP가 좋은 거니 네, LCD가 좋은 거니 결국은 누가 이 시장 네. 먹느니 토론이 뜨거웠죠. 네. 예. 그래서 PDP 얘기도 있었고 그때 막 대학단 랩단에서 연구되던 OLED라는 기술도 그때 네. 있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전고체란 관련돼서 얘기를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전고체 배터리.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술적인 우위가 모든 걸 보장하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PDP 지금도 네이버에 검색 나옵니다. PDP 기술을 검색해 보시면 네. 2004년에 보통 엔지니어분들이 쓰셨어요. 기술 이론상으로 기술적으로 PDP가 대형 TV를 만드는데 대형 패널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이거는 무조건 PDP가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다 써놨었고요. 네. 이제 대학단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OLED로 가면 더 얇은 TV를 만들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네. 근데 결국 지금 2020년이잖아요. 전체 2억대 TV 시장에서 LCD TV가 98%입니다. PDP는 사양됐고 이제 OLED TV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투자의 주체가 없었어요. 기술은 좋은데 PDP는 네, 대규모 투자할 수 있는 배짱 있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소니나 파나소닉 이런 애들이 투자를 했던 건데 네. 사실 걔네들이 이제 잃어버린 20년 구간이어서 공격적인 투자를 못했고 그때 LGD랑 삼성 디스플레이는 뒤에 뵈는 게 없었던 친구들이거든요. 엄청난 캐펙스를 투려받고 기술을 이긴 거예요, 자본이. 그들은 LCD를 선택해서 LCD를 선택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고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최악의 경우는 PDP처럼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길게 봤을 때도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2030년 이후로 보고 있거든요. 전고체가 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저희가 사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 대규모의 투자에 따라서 소재 가격들이나 이런 게 빠져야지 시장이 형성되는 건데 예. 제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희가 전고체라는 이유는
고체전 해지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각종 기술을 다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 전고체를 그럼 잠깐 정리 좀 하고 가보죠. 전고체가 뭔지. 그러니까 전고체라고 하는 건 지금 저희가 배터리는 네. 안에다가 이제 전해액, 그러니까 리튬이온을 옮기는 액체 형태인데 문제는 액체 형태가 좀 불안정해요. 배터리 안에 그 흔들면 액체예요? 네. 까보시면은 질질 흘러요? 흰색, 흰색 막 뭐 나오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게 네네. 거의 다 이제 전해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지금 모든 배터리는 액체 형태인 건데 이게 액체는 터질 위험이 좀 큽니다. 세게 충전하면? 네, 뭐 꺾이거나 뭐 이러면. 그래서 네. 이제 기술적으로 예. 차세대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게 이 액체를 고체로 만들면 예. 안 터져요. 안정성이 확 올라갑니다. 배터리 안정성이. 안정성이 올라가면 사고 안 난다는 장점? 맞습니다. 그게 다예요? 아니면 뭐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 예.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전고체를 할 수 있으면 다른 거 넣으면 더 위험성이 커지잖아요. 네. 이게 안전해지면 다른 기술들을 막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다른 뭐 이러도 저래도 잘 안 터지니까. 네, 안 터지니까 이렇게 해서 주행거리 1500, 2000 만들자 이런 컨셉인 거거든요. 전고체. 세게 충전해도 다 받아 먹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는 이제 지금 시장은 다 이런 의견들이세요. 네. 주행거리가 길면 길수록 수요가 클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아예 다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이 한번 충전하면 길게 탈 수 있는 배터리 가죠.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일 텐데 길게 주행 거리도 길어지는 예, 거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 이프로님 운전면허 따시고 네. 한번 운전대 잡고 운전 최대로 몇 시간 몇 킬로 정도 해보셨나요? 뭐 5시간 서울 부산 내지는 뭐 서울 강릉 뭐 이런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1,500km짜리 차를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충전해서 오래 갈 게 그게 1500까지 갈 이유는 없다?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자주 충전해줘야 되는데 주유소는 자주 뭐 하면 괜찮은데 지금 디젤이나 내연기관에서 연비로 승부하는 친구들이 8,900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이미 모델 S 같은 경우는 거의 1000까지 나가고요. 그리고 모델 3 롱레인지 상해에서 생산되는 게 700km가 이미 넘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 번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주행거리가. 예. 그럼 이제 내년 내후년에 좀만 더 기술이 개발되면 거의 1000 가까이 붙는 건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1000까지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충전하고 한 네. 5,600만 달려줘도 대신 가격이 좀 더 싸고 배터리 가격이 싸도 되니까요. 싸서 네. 디자인이 좋고 예를 들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같은 거. 소프트웨어가 좋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수요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긴 배터리를 만들기만 하면 열정적으로 사줄까 과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맞아요. 한 5,600km 달리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수도 있으니까 서울에서 네.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서울 와야 되는 그런 출장 코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한 1000까지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미국 같은 곳은 하루 종일 달리기도 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네, 미국이나 중국은 조금 시장이 다를 수 있고요. 근데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게 유럽 시장이에요. 유럽이 네. 소도시 국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유럽에서 많이 팔린 전기차를 레인지별로 자르면 네. 레인지가 낮은 게 훨씬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뭐 내가 태어나서 운전해서 300km만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 이상 예. 운전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충전하고 이따가 또 네. 밤에 또 충전하면 되니까. 네, 충전소도 많이 늘어나고. 낮에 있고. 중간에 충전해야 될 일만 없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한 500 정도만 가도 개인마다 엄청 달라요. 충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겠어요. 개인마다 되게 다른데. 시장은 주행거리가 무조건 잘 나가야 잘 팔린다라고 생각하는 이 최면에서 좀 헤어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루에 그럼 1000km 넘게 운전하는 날이 앞으로 2차 굴리면서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만 포기하시면 이렇게 저렴한 거 살 수 있는데 이쁜 차를 살 수 뭐 굳이 그럼 몇 번 그렇게 하시려고 2천만 원 더 주시려면 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갸우뚱할 거라는 생각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전고체에 대한 투자를 그러니까 전고체 투자를 많이 들어가야 소재 가격이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 예. 전고체 투자가 많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재밌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설득 당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토요타
가 지금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SDI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폭스바겐이 투자한 퀀텀 스케이프 이런 애들이 하고 있는데, 예. 일단 뭐 토요타는 제가 잘 모르겠고,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년 동안 피를 철철 흘리면서 투자하고 계속 적자 내고 있었거든요. 네. 전고체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를 한다라는 건 본인의 투자 회수를 하기 전에 신기술에 투자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얘기는 이게 최대한 내가 여태까지 투자한 게 투자 회수가 되기 전까지는 신기술에 대한 건 늦으면 늦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폭스바겐이 투자한 그 퀀텀스케이프가 상장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국내 배터리 지금 그날 좀 빠졌었거든요. 전고체 나온다라고 해서.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가장 조급한 애들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는 애들이 가장 조급합니다. 배터리 회사 중에서 이 산업에서요. 이 산업에서. 네. 예. 두 명 있어요. 조급한 애가 지금 유럽 OEM들하고 네. 보조금 나올 때 한 대를 더 팔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하는 애들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선형으로 올라올 것 같았던 침투율이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려 버렸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먹을 수 있는 룸이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1억 대 차면 끝나는 시장이거든요. 그 전고체 아닌 배터리들이 다 시장 먹고 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자동차 한번 사시면 5년 쓰시잖아요. 네. 5년 안에 차 안 바꾼다라고 하면 전고체 배터리가 먹을 수 있는 룸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그러니까 이제 되게 조급하게 상장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하는 것 같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기술이 좋아서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하면 아예 그냥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상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초조함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것도 네. 동의됩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문제는 나올 수는 있는데 빨리 나올 수는 있는데 시장에서 과연 이 가격 더 지불할까 이 고민도 있으나 네.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서 잘은 모릅니다만 그거 잘 나오기 쉽지 않을걸요? 앞으로 한 10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하는 분들도 꽤 있던데요.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두 개가 나와서 하나가 이제 SDI가 얘기했던 예. 전고체 기술이 하나 있고요. 예.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퀀텀스케이프가 얘기한 기술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배터리 구조도를 보면 SDI 같은 경우는 은이라는 소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은동할 때 네. 은을 예. 쓰는데 배터리가 킬로와트아워당 100불짜리 재화예요. 거기에 은을 쓰면 가격 아예 못 맞춥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전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고체라고 하는 것 중에 고체 전해질을 만들고 이제 예. 삼성이 하려는 건 음극재를 이제 은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은이 너무 비싸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직 못 네. 찾았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퀀텀스케이프라는 애들이 최근에 이제 상장 준비하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상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리막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동박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만들려는 배터리 그림을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완벽한 전고체 형태의 배터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제시한 주행거리가 럭셔리카가 730km가 간다라고 발표를 해놨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테슬라 모델 S 럭셔리카 1000km 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IR0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멀었고. 예. 대규모의 투자를 할 만한 주체도 많이 없다. 혹시 누가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럭셔리카의 일부 시장만을 점유를 할 거고. 네. 결국 대부분의 시장에서 돈을 버는 건 지금 리튬이온 애들. 지난 10년 동안 투자를 많이 외워서 피를 흘리고 있었던 한국, 중국 배터리 체인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고체가 과연 뜰 건지 아닐 건지를 빨리 지금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전고체 배터리의 등장 가능성 때문에 지금 전고체가 아닌 배터리들은 뭔가 좀 디스카운트를 받거나 지장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그 배터리 셀 업체들은 사실 주가나 업황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LG화학이나 SDI나 SK이노베이션이 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고 있습니다. R&D에서 예. 개발하고 예. 있어서 그건 상관없는데 일단 가장 많이 주가상으로 눌려있는 친구들이 이런 기술적인 리스크, 분리막, 그다음에 네. 동박 이런 친구들은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다 죽는 거 아니냐라는 되게 막연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건 이제 액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막아주는 거라서 고체로 바뀌면 맞습니다. 안 쓰는 거예요. 네, 분리막은. 네네. 예.
근데 이제 제 아이디어가 맞다라면 저 틀릴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제 아이디어가 맞다라고 하면 사실 예. 과한 우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어차피 전고차 안 갈 거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알겠습니다. 되게 힘들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런 전망을 투자 아이디어로 좀 접근을 하자면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눌려 있던 동박 분리막 네, 그런 친구들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 테슬라 배터리 데이도 뭐 시간이 네. 되면 좀 말씀드릴 텐데. 예, 예. 테슬라가 이제 저는 직접 생산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은 해요. 대규모는. 근데 이제 어쨌든 할 수도 있습니다.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런 약간 제가 말하는 커머디티성 소재 애들은 네. 얘네들 찾아와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접 생산하면 SDN, LG화가 난조한 이슈겠죠. 경쟁자가 돼버리니까.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테슬라가 직접 생산한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고객이 테슬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 소재 업체들 주가가 좀 눌려 있으면 잘 들여다볼 네, 중장기적인 만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는 어떤 게 좀 발표될 걸로 그거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제가 비유를 드리면 네. 이런 말 많이 하고 다니는데 약간 바이오 업체의 임상 결과를 기다리는 느낌입니다. 제 개인적인 배터리 섹터를 보는 입장에서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라는 저는 약간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네. 그분의 이제 사고의 영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되게 많은 얘기들 중에 예. 테슬라가 직접 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추정하는 거고 앨런 머스크 이런 말 하죠. 되게 재밌는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터리 데이라고 하는 건 테슬라가 만든 날입니까? 뭐 빼빼로 데이처럼? 원래 매년 행사가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는 이제 자율주행 데이 같은 게 있었고. 그것도 테슬라가 만들어서 네, 그냥 테슬라가 한 거예요? 주기적으로 하는 데이고 이제 올해 배터리 데이를 하는 거고요. 과거에도 배터리들의 신기술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이날? 배터리 데이는 처음입니다. 아, 배터리 데이는 네, 처음이고? 네, 배터리 데이는 처음입니다. 내년에도 배터리 데이가 있습니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들이 배터리에 대해서 네. 나 발표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군요, 그냥. 네, 이제 제가 어쨌든 임상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쨌든 틀리더라도 임상 결과가 어떨 것 같다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LG화학이나 SDI의 경쟁자로 등장할 만큼의 유의미한 증설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논리는 저희가 배터리 제조 공정을 보면 1에서 100까지 있어요. 맨 앞에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포장을 해서 공급하는 것까지가 제조업입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온갖 기술들 뭐 건식 전극이라던가 나노와이어 뭐 이런 기술들이 한 네다섯 개가 나오는데 가만히 그 기술들이 어느 공정에 적용되는지를 보면 1에서 100 중에 한 4, 5에 적용이 돼요. 앞부분에서? 예. 저희가 코팅이나 믹싱 공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공정에 적용이 되고 근데 사실 배터리 공정이라는 건 6부터 100이 있거든요. 네. 그 되게 밸류가 낮은 공정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려면 되게 많은 장비들이 있어야 돼요. 예, 예. 검사 장비가 거의 반입니다. 공장 안에서.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과연 테슬라가 그 뒤에 있는 모든 공정의 장비들을 자기가 소싱해서 생산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장비가 저기에 들어가고 어떤 소재가 테슬라랑 직접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제가 열심히 안다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은.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굳이 그런 일까지 테슬라 앨런 머스크님께서 할 필요는 없고 네. 이제 같이 협력을 강화를 하면서 이제 기술, 그러니까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배터리 원가를 확 떨어뜨리고 자동차 가격을 확 떨어뜨리면서 같이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얘기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임상 결과를 예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말은 이번에 발표하는 게 그냥 뭔가 계획 방향 이 정도일 거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우위는 얘기를 할 거예요. 기술적인 네. 우위가 우리가 어떤 이런 내부적인 기술들이 있고 앞으로 어떤 시장을 우리가 뭐 로드너 프로젝트나 이런 되게 예. 긴 시기열의 얘기를 할 가능성은 높은데 그게 이제 약간 이런 걸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야 이제 기존 배터리는 다 너무 안 좋은 거고 우리가 생산하는 게 짱이니까 기존 애들은 다 안 좋아 이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되게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일론 머스크의 성격상 네.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시장은 그럼 실체 없는 실체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으나 네. 여전히 현재 상황에서는 말뿐인 그 계획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걸로 걱정한다. 걱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LG화학이랑 SDI 포함한 애들 한국 배터리 체인들 주가가 올라갔다가 네. 확 한 두 달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이제 배터리 데이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예. 결국은 이 배터리 데이 끝나고 나서의 움직임들을 보겠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리스크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도 되게 이제 한국 배터리 체인들의 펀더멘탈이나 지금 업황을 봤을 때 실적 엄청나게 좋게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배터리 데이를 확인을 하고 이제 임상계획을 확인하는 게 저도 마음이 엄청 편하긴 한 거죠. 그들이 뭘 들고 나올지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거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별거 없다라기보단 시장 성장, 그러니까 테슬라도 주가가 될 거고 우리나라 애들은 이 리스크 오프되면서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기술을 새롭게 적용하든 앞단 1번부터 6번 정도 안에서 바꾸지 뭐 검사 장비나 그런 건 어차피 똑같이 쓸 테니까 그 뒷단은 그 기존 배터리 애들이 하면서 뭐 이제 JV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그런데 이제 같이 공장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생산하고 뒤에 있는 거 네. 니네가 생산해서 주고 이거는 너무 이제 나간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아까 앨런 네. 머스크가 어떤 예. 생각하냐고 말씀하셔서 저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최근에 한 행보를 봤을 땐 그러니까 마진 1% 벌겠다고 뭔가 베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확실히 네. 실제로 지금 유럽이랑 미국에서 테슬라 슈퍼차저라는 충전기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전기차가 다 충전이 됩니다. 네. 이게 산업 성장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긍정적으로 봤을 땐 이 기술을 오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얘네가 예. 지금 건식 배터리 하고 있는 뭐 맥스웰의 공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이 엄청 더 성장할 수 있는 내연기관의 디젤의 마켓쉐어를 더 빨리 먹을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이걸 SDI랑 LG화학이 기술적으로 자체 내재화를 하고 이거를 통해서 다른 애들도 이 배터리를 쓸 수 있게 가는 방향도 사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요. 뭔가 기술을 발견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일 텐데 네, 어차피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로 돈 버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걔네들의 이익 모델은 전기차 팔아서 버는 돈보다 소프트웨어 팔아서 버는 돈이 훨씬 많을 친구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뷰를 좀 갖고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틀릴 수는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배터리 데이 때 무슨 얘기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을 좋게 보시는 즉 배터리의 시장이 늘어날 걸로 보시는 이유는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생각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침투율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전 재구매율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결국 이 침투율이 이렇게 각도 올라왔던 게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각도를 더 올리면서 가는 게 되게 제일 좋은 그림인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는 결국은 전기차를 샀던 사람이 재구매를 할 거냐라는 재구매율에 굉장히 민감한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한번 사람은 산 사람은 다음에 무조건 전기차 삽니다. 왜냐면 내가 샀을 때보다 충전수는 훨씬 많아졌고요. 네. 충전 속도도 훨씬 빨라졌을 거고 내가 타는 전기차보다 주행 거리가 높은데 가격이 싼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에 몇만 원씩 내다가 갑자기 내연기관으로 10만 원씩 기름값 못 냅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이제 재구매율이 계속 좋은 재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은 되게 앞으로도 침투율을 50, 60까지 계속 올려가면서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배터리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그냥 묻는 질문이긴 한데 각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제조를 다 내재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거니까 전기차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 아니면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를 자꾸 사다 쓰면 부가가치가 어디서 나올지 애매해진다는 그래서 삼성 SDI나 LG화학도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면 이거는 캡티브 마켓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런 쪽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좀 먼 미래이긴 합니다만. 일단 저는 사실 그럴 리스크는 되게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테슬라가 차 한 대를 팔아서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테슬라한테 주는 돈이 결국은
밑에 배터리 애들을 포함한 서플라이 체인 마진으로 다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 산업 전체의 마진이 빠진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캐펙스를 투자하고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어차피 버는 마진을 그냥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배터리 셀 업체보다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으면 네. 가능하겠죠. 더 싸게 사올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LG화 SDI 캐파나 SK 이노베이션 캐파 봤을 때 얘네보다 싸게 만든 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럼 본인의 마진을 까먹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 폭스바겐이 네. 배터리가 나중에 이제 주류가 되면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판매 예상 대수 그거하고 LG화학이나 SDI가 가지고 있는 캐파하고 비교하면 이들의 캐파가 폭스바겐 다 채우고도 남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배터리 셀 업체의 숫자가 더 작으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니치한 의견이긴 한데 네. 지금 시장은 약간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애들이 목표치로 세운 게 다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고민해봐야 되는 건 저희가 애플이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LG전자는 그렇죠. 거의 예. 지금 없어졌고요. 그 플립폰, 초콜릿폰 엄청 팔던 친구들인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메인스트림에 있는 애들이 10년 뒤에도 메인스트림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 전기차 엄청 팔리는 애들이 니오나 샤오폰 같은 애들이거든요. 네. 스타트업들이에요. 내년에 루시드에어 나올 거고 이제 되게 이쁜 차들, 그러니까 이름 처음 들어보는 차들이 나올 텐데 일단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OEM들의 말을 다 믿고 캐펙스 투자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조급한 건 OEM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에는 잘 못 듣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선하고 그렇기도 하고 그래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배터리 시장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화제가 돼서 거기에 따른 걱정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리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 그래서 중간에 분리막이나 동박 업체들 디스카운트가 좀 과한 것 같다는 이야기. 테슬라 배터리 들어봐야 알겠다. 그냥 예상만 한다면 무슨 얘기 하고 갈 것 같아요? 한번 작두를 한번 타볼까요 우리? 그 예전에 애플이 네.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거를 마치 본인들이 만드는 것처럼 홍보한 적이 되게 많아요. 예. 사실상 그 디스플레이 LGD랑 샤프가 생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림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배터리가 어마어마한데 막상 네. 생산하는 건 밑에 애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 큰 그림에 대한 얘기라 가능성이 높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파에 따라서 주가들은 또 이제 각자 또 자기 갈 길을 가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의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것이고 됐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두려운 변수는 뭔가요 혹시? 그러면 뭘 한 1년 후 내다보고 계속 배터리 회사 사면 되겠네 랄고 할 때 요거는 한번 주의해보세요 할 만한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보조금이라는 건 언젠간 없어져요. 네. 그래서 보조금이 없어도 굉장히 소비자가 매력적으로 살만한 재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아직 모델 3 말고는 제가 본 적이 없긴 합니다. 아 비싸도 살만한 네. 차.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유럽에서 엄청 많이 팔리는 이유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효과거든요. 지금 많이 팔리는 차들이 르노조이나 못생겼어요. 진짜 못생긴 차들이 보조금 네. 때문에 팔리고 있는 건데 예, 예. 결국은 언제까지 예산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없어지는 구간에 뭔가 모델 3와 경쟁할 수 있을 만한 돈이 비싸도 살만한 재화들과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애플이 주가가 10배 가는 동안 애플보다 더 간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삼성전자의 부품 체인들입니다. 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마켓쉐어를 올렸잖아요. 히트작을 내면서. 애플보다 올라온 속도가 빨랐어요. 사실은. 예, 지금 예, 1위고. 예. 근데 그 밑에서 삼성한테 부품 납품했던 애들이 결국은 이 과거 애플보다 주가가 더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중장기로 이제 찾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테슬라 이외에 다른 전기 자동차의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네, 히트작이 나올 거거든요. 네. 테슬라가 전체 시장을 먹지 못하니까 이제 이것도 살 만한데 라는 히트작들이 내년 내후년에 나올 때 누가 될지 저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네. 배터리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배터리 사가는 자동차 회사들의 앞단에서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좀 보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의 김철중 연구위원과 함께
배터리 시장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